네, 정재님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아태민 종목 분석, 오늘은 323번째 시간으로요. 여러분들은 왜 좀 잘 모르실 종목입니다. 그래도 관심을 두어봐야 할 종목 IS 동서에 대해서, 이 회사가 폐배터리 관련주로 잘안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서서히 분류될 것 같다. 왜 그런지, 그래서 적정 주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하태민 카페, 네이버 카페 하태민 검색하시면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나오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네, 제가 매일 아침 데일리 뭐 장중 속보 종목 리포트 뭐 탐화 분석 전부 다 제가 쓰니까 제가 이걸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IS 동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리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유튜브와 카카오 TV를 통해서 스트리밍 방송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고, 바빠서 못 보시는 분은 다시 보기 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정보만 여러분께 제 단톡방에서 올려드리는데요. 네이버 단톡방 하태민 주식사를 1기방 888분 계신데요. 여기 들어오시면 저는 리딩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관련된 시장에 관련된 정보만 쭉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려면 77891입니다. 입장번호가 들어오시면 필요한 정보들 하루에 몇건 정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많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IS 동서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 회사인데요. 자, 매출은 크죠. 이게 10억 단위니까 매출은 뭐 조단위 하는 회사입니다. 1, 2조씩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지금까지는 주력은 건설입니다. 건설. 그래서 이 회사가 건설 아니냐 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가가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 아니냐 해서 그동안 쭉이 주봉인데요.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6만, 한 7만, 69,400원의 고점을 찍고 그동안 쭉 빠졌는데, 최근에 2만 5천원까지 왔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 건설주가 아니다.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회사를 한번 보면, 적극적인 기업 인수, 이게 뭐냐면요. 이 회사를 그동안 인수한 회사들 한번 보면, 네, 인선 ENT 상장 회사죠. 국내 최대 폐기물 처리 업체입니다.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요런 거죠. 폐기물 운반, 이게 인선 ENT 가는 거죠. 인선 ENT 상장 회사죠. 이걸 인수를 해서 요거 하려면 폐기물 뭐 처리 수집 운반 이게 하려면요, 이 아무런 허가가 안 나죠. 그래서 이쪽인데, 이런 것도 하는군요. 그래서 인선 ENT를 인수하면서 여기에 따라온 게100% 자회사가 이제 손자회사 되겠죠. 100% 자회사가 인선 모터스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인선 모터스는, 네, 인선 ENT 안에 따라온 게 인선 모터스인데요. 이 인선 모터스가, 네, 폐차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폐배터리 사업을 하려면 전기차를 우선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 인선 모터스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선 ENT 인수하면서, 네, 따라온 또 손자가 예쁜 게 있죠. 그 다음에 ENI 홀딩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코엔텍, 시한환경, 이것도 폐기물 처리 업체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쪽으로 이제 꽉 하고 있고, 이제 타운 마이닝 컴퍼니라고 해서 이걸 최근에 일수를 확정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의미가 있는 거, 이게 이제 성일 하이텍 하고 맞먹는 회사죠. 그래서 국내 최초로 배터리 리사이클링,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배터리 리사이클링이란 거는 이제 이 회사의 목적을 자원, 자동차에서 순환 이런 거죠. 배터리를 이제 차를 이렇게 인선 모터스가 이렇게 갖고 오면요, 배터리 부분을 빼서, 네, 앞으로 재생하겠다, 리사이클링 하겠다. 이게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바인데요. 상당히 방향을 잘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성일 하이텍 정도에 해당하는 회사를 이제 2270억 인수하기로 연초부터 이걸 발표했으니까, 지분 100%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네, 이 회사가 연결 재무제표로 따겠죠. 이 회사의 연결 매출이 잡힌다 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럼 이 회사가 이제 2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회사라고 봐야지.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네, 만만치 않은 규모라서 보니까,
작년 9월까지 매출이 700억이니까 연간 한 1000억은 넘겠죠. 연간 1000억은 넘고 영업이익률도 꽤 높네요. 24%나 되니까. 그리고 또 리시온사라고요. 캐나다 회사인데 폐배터리로부터 그 각종 금속들을 추출하는 기술을 세계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분을 5% 확보를 했고 여기에 지금요. 얼티엄 셀이라고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여기에 미국 GM이 같이 만든 2차 전지 배터리 메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리시온에 투자를 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는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타운 마이닝 컴퍼니도 그런 기술이 있지만 여기에다가 리시온사까지 기술을 하면서 이제는 진심이구나. 그냥 뭐 얄라구지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막 수천억씩 투자를 해가면서 관련 기술을 확보했구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는 결국 폐배터리 전용, 배터리 전용 체인을 완벽히 구축했죠. 자동차, 배차부터 네, 재활용까지 세계적인 기술까지 확보했으니까 이 회사를 이제 뭐 2차 전지 폐배터리 회사가 아니다고 말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지금 올 초에 벌써 2023년 들어서 폐배터리 처리할 수 있는 이게 공장을 경기도 네, 화성에 서울 근교에다가 했죠. 이것도 굉장히 서울 근교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그래서 2단계 투자 여기도 지금 한 3천억 정도 투자한다. 그만큼 이 회사가 네, 돈이 있죠. 유보율이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네. 어디랑 비교해야 되죠? 네. 송일 하이텍이랑 비교를 해야죠. 폐배터리 1등 상장사, 지금은요. 그래서 송일 하이텍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송일 하이텍에 비하면 사실은 매출도 훨씬 크고 영업이익도 훨씬 많이 나고, 특히 재무구조도 훨씬 좋죠. 그렇다면 이 회사가 시총이 1조다. 이건 좀 상대적 저평가 적어도 성일 하이텍하고 좀 비슷해야 되겠고, 근데 이 투자 내용 좀 전에 보셨죠? 보면 성일 하이텍보다 비싼 게 맞죠. 그래서 이 일들이 지금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타운 마이닝 컴퍼니 이게 인수한 게 굉장히 새해 들어서 최근에 나타난 이런 기관들이 잘 모를 거예요. 요 기관들이 알고 회의하고 이렇게 움직이려면 아마 서른 지나야 될것 같은데 이 점을 감안한다면 아 지금 시총 1조는 좀 싸다. 특히 성일 하이텍과 비교를 할때 여기서도 한20% 정도는 오를 여력이 있고 제 인식이 확대된다면 성일 하이텍보다 훨씬 더 비싸야 될 주식이다. 그렇게 본다면 IS 동선은요 이제는 건설주가 아니고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주로서 여러분 관심을 두신다면 네, 새해 좋은 성과가 예상된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하셔야 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